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역시 신나고 파격적인 게임 7가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물론 재미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디몽크의 게임 7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다른 세상으로부터 넘어온 치명적인 고대 악마들, 불타버린 세상, 그 중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악마들을 처단하고 잃어버린 문명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내용. 정말 뻔한 이야기라 매번 말하는 것도 힘든 포스트 아포칼립스 게임입니다. Remnant from the Ash. 다크사이더스 시리즈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건파이어 게임즈의 새로운 3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최대 3인 협동 멀티플레이라는 게 특징이죠. 전체적으로 뜨거운 색감, 생김새는 오래전 대차게 망한 헬게이트 느낌이 나는데 실상 방식은 유비소프트의 더 디비전과 비슷합니다. 완전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악마들을 때려잡고 재료 수급하고 아이템 만들고 레벨 올리고 롤플레잉 요소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동적 스테이지, 랜덤 인카운터, 개발사가 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게임 플레이를 하는 그 순간마다 맵이 달라지고 스테이지 전역에 발견되는 퀘스트, 이벤트, 적들 또한 매번 바뀐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반복 플레이의 향기가 짙게 난다고 손절할 생각만 한다면 그건 또 모르는 일입니다. 더 디비전, 디아블로, 몬스터 헌터 시리즈를 생각해보세요. 수백 시간 즐겨도 그래도 재밌죠. 자신이 육성하는 캐릭터가 강해진다는 것, 고작 두 명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즐거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글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안 좋은 경험인데. 여러분이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의 저를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제 인생을 다이렉트로 조직에 만든 원흉, 바로 와우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하루 왼종일 했죠. 거의 10년 넘게 플레이했으니까 조질만 했습니다. 공기 좋은 대학 가고 유튜버가 됐죠. 반농담, 깊은 진담입니다. 여튼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에 이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하 와우 클래식을 내놓습니다. 클래식, 이름처럼 지금까지 출시된 확장팩들과는 별개로 오리지널 컨텐츠만 포함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백골마, 청골마만 있고 나는 탈 것, 날 탈은 없을 대로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벌써부터 가시덤불 골짜기 언덕 너머에서 부모 찾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튼 게임 버전은 1.12 기준으로 디자인됐고 그런 만큼 UI 인터페이스는 역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7번째 확장팩, 현재 격전의 아제로스 때보다 훨씬 촌스럽고 불편한 그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그때의 와우를 떠올리며 실실 웃는 게이머라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블리자드는 1.12 패치를 토대로 화산 심장부, 오닉시아부터 낙스마라스 공격대까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서비스 중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리지널 향수가 그리웠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전 안 할 겁니다. 결혼했어요. 또 망하기 싫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페르시아의 왕자, 시리즈 총괄 디렉터 패트리스 데즐렛이 유비소프트를 뛰쳐나와 설립한 파나체 디지털 게임즈가 드디어 데뷔작을 게이머들에게 선보입니다. 앤세스터, 더 휴먼카인드 오디세이. 오픈월드 서바이벌 장르입니다. 1천만 년 전에 아프리카, 가혹하고 무자비하지만 아름다운 대자연이 배경이에요. 플레이어는 인류의 시조, 원신이 되어 수년에 걸쳐 일족을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를 위한 탐험, 확장, 그리고 진화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이 과정 중에는 플레이어를 위협하는 여러 포식자들과 기상이변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만 하고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지금껏 즐겼던 일반적인 액션 서바이벌 게임들과는 확실히 그 선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개발사는 플레이 타임만 50시간 이상을 보장한다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짱돌로 포식자들의 머리통을 깨부수고 죽창을 들고 휘두르는 게임, 파크라이 프라이머리 생각나기도 하는데 파크라이가 아닌 어쌔신 크리드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만든 만큼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보통 기대를 박살내는 게 문제지만 믿어보자고요. 이 게임 이름이 뭐라고요? Ancestor, The Humankind Odyssey. 앨런 웨이크, 퀀텀 브레이크 등 내놓기만 하면 이게 게임인지 영화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게임들을 내놓는 레메디가 또 그런 게임을 내놨습니다. 컨트롤, 이름부터 컨트롤하죠. 사실 꽤 이전부터 다양한 정보들이 뿌려졌고 재작년 E3 때 제가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이 게임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몇 가지 안 됩니다. 어느 비밀기관에 속해 있는 제시 페이든이라는 요원이 뉴욕의 초자연 현상들을 해결하고 다닌다는 것. 그런데 이 여자도 주변의 사물과 환경을 자기 멋대로 제어할 수 있는 염력,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뿐이에요. 최근에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적용됐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여튼 게임 자체만 보면 바로 이전의 퀀텀 브레이크와 매우 흡사합니다. 인물 묘사 그리고 모션 애니메이션은 정말 부드럽고
잘 빠졌죠. 그러나 여전히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화려한 걸 보면 꽤나 고사양을 요구할 것만 같습니다. 최적화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C버전 경우에는 에픽게임스토어 12개월 기간 독점입니다. 퀀텀 브레이크와 게임도 좀 닮아있는데 플랫폼 독점까지 비슷한 행보죠. 살짝 걱정이 되는데 알아서 잘 하겠죠. 이건 헌신적인 게이머들의 반응을 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 둘이 하나가 되어 펼치는 듀얼 액션, 이 세계로부터 위협에 맞서라. 새로운 감각의 액션 게임 아스트랄 체인. 그렇답니다. 플레이어는 갑작스레 도시에 출현한 괴생물체들을 처리하기 위해 인류가 낳은 특수병기 레기온과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 이제 지구 좀 그만 침략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봉이 따로 없죠. 여튼 레기온과 함께 연기하는 듀얼 액션이 특징인 게임이에요. 카오스 레기온하고 딱히 관계 없습니다. 역지 마세요. 겉으로만 보면 솔직히 큰 기대되지 않는데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이 꽤나 호화롭습니다. 비디오걸, 제트맨의 카츠라 마사카즈, 니어 오토마타를 기획한 타오라 타카이사, 데빌메이크라이, 베요네타 시리즈의 게임 디자이너 카미야 히데키 등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소개했던 게임 중에 아주 대차게 망한 게임이 하나 있죠. 뭐였더라? 레프트 얼라이브. 어찌됐든 공개된 영상만 봐도 그것보단 나아 보이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이콘 플레이 경우 최대 2인 로컬 멀티플레이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한글판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란 액션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스위치 독점이에요. 스위치에서만 즐길 수 있습니다. Until Dawn이라는 게임 기억하시나요? 플레이스테이션 4 독점 슈퍼매시브 게임즈의 서바이벌 호러 어드벤처 게임이었습니다. 게이머 선택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각기 달라지는 인터랙티브 무비 장르인데 당시 미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배우들이 캐스팅돼 주목을 끌기도 했죠. 호러 게임을 사랑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그저 그런 게임이었는데 모델링과 연출 하나는 기가 막혔던 걸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웬 구작 소개냐? 여섯 번째 소개할 게임이 더 다크 픽처스 맨 오브 메단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한 게임 개발사가 내놓은 최신작이라는 거예요. 역시나 호러 어드벤처고요. 이번에도 실제 배우들이 캐스팅됐습니다. 주인공들은 총 5명, 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불쌍한 친구들이 2차 세계대전의 난파선을 찾기 위해 모험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과 끝은 대충 감이 오시죠? 아주 처절할 겁니다. 게임 방식은 Until Dawn과 비슷해요. 대부분의 호러 어드벤처가 그렇지만 역시 여러 분기별 선택, 버튼 액션이 함께합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이번 작품은 대놓고 시리즈물로 제작될 예정이라는 점이고 최대 2인 온라인 협동 멀티플레이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연락하기 싫은 친구가 있다면 꼬드겨서 함께 플레이해보세요. 절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어딨어요? 이거 나랑 같이 해요? 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찍어대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그중 상업적으로 가장 큰 재미를 본 영화가 있다면 단연 99년도 국내 개봉했던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일 겁니다. 저예산 호러 영화죠. 타이틀처럼 마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당시 핸드헬드 촬영 기법이 그리 흔하지 않았던 때였고 관객들이 마치 실제 상황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뭐 그런 연출이 특징이었죠. 마지막 소개할 게임이 바로 그 원작을 주제로 한 블레어 위치입니다. 아주 오래전 녹턴 엔진으로 제작된 블레어 위치 시리즈와는 다릅니다. 같이 끼워 맞추시면 안 돼요. 전혀 달라요. 1996년 메릴랜드주 버키츠빌 블랙힐즈 숲을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사라진 소년을 찾기 위해 전직 경찰 앨리스의 시점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듬직한 반려견은 덤이고요. 그러나 원작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주인공부터 다르니까요. 개발사 측은 원작 영화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가 이번 게임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아, 나는 영화 봤으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저는 숲 혐오증이 있어서요. 안 할 거예요. 풀을 싫어해요. 이번 달에도 출시될 게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살짝 쥐어짠 감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즐겨봐도 좋을 것 같은 게임들로만 엄선했어요. 더위 조심하시고 8월도 즐거운 게임 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개인적으로 앤세스터가 너무 기대됩니다. 제 취향이에요. 와우는 하는 순간 인생이 망할 거니까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시절 뭐 썰을 풀면은 과장 안 하고 한 3일 내내 잠도 안 자고 떠들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다시는 못합니다.